우리는 스무스 보형물들을 모아놓고서 어떤 게 구형구축이 안 생길까 비교를 하고 있는 잘못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윤현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할 때 사용되는 스무스 보형물이 과연 구형구축을 더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제표준기구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스무스 보형물은 이 보형물 표면의 거칠기가 10마이크로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요. 10에서 50마이크로미터 사이를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을 이제 매크로 텍스처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엘로간 사태를 통해서 텍스처드 보형물이 역형성 대세포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원인으로 지목된 텍스처드 보형물들이 모두 퇴출되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스무스 보형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티바 제품이라든지 세빈의 인테그리티, 서브리미티 제품들도 실제로는 스무스 보형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스무스 보형물들을 모아놓고서 어떤 게 구형구축이 안 생길까 비교를 하고 있는 잘못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구형구축이 더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형구축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물질, 수술 부위의 오염, 혈종, 장액종, 환자의 면역체계,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구형구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무스 보형물이냐 마이크로 텍스처냐 이런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수술실 환경을 청결하게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할 때 출혈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됐고요. 보형물이 실제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형물이 오염되는 걸 막아야 되겠고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수술 부위가 감염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스무스 보형물이 구형구축을 더 일으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